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스페이스 스피커즈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뮤직비디오 한 편을 시청을 하려고 해요.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104분 전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인으로서는 좀 발음이 어려우니까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난렌예 라고 되어 있는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해석을 하니까 Hurry Up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스페이스 스피커즈 소속 아티스트들의 단체곡입니다. 제가 단체곡 리액션 비디오를 몇 개 찍은 적이 있죠. 이 스페이스 스피커즈는 워낙 프로듀서인 톨리버를 중심으로 세련된 음악을 구사하는 레이블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뭐 톨리버뿐만 아니라 거기 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인 뭐 빈지, 수빈, 뭐 리마스틱 이런 아티스트들을 또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뮤직비디오에 톨리버뿐만 아니라 빈지, 수빈, 뭐 리마스틱 다 출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를 녹화하기 전에 한번 쭉 봤거든요. 비엔남 에어라인과 손을 잡고 만든 프로모션성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항공사를 홍보하는 뮤직비디오인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아, 이 아티스트가 성공한 기준이 다 있을 거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성공한 가수의 기준은 뭐 자동차 광고를 촬영을 한다라든가 은행사의 금융 광고를 촬영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뭐 항공사의 광고를 촬영을 한다라든가 인기의 척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스페이스 스피커즈 아이 레이블 전체의 아티스트들과 비엔남 에어라인스가 이렇게 손을 잡고 뭔가 이런 멋있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 스페이스 스피커즈라는 레이블이 이제 베트남에 있는 레이블들 중에서도 뭔가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여기는 좀 뭔가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아니면은 힙합과 관련된 음악으로 좀 자신들의 어떤 레이블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나가면서 좀 멋있는 움직임들을 하는 레이블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대를 가지면서 이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스피커즈의 난렌예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Vietnam을 가보고 싶기는 한데요. 지금 한국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안심을 할 수가 없어. 참 베트남은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기후를 가진 나라인 것 같아요. 북부지방은 또 사계절이 있고 남부지방은 굉장히 열대기후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은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뭐 관광을 목적으로 국가를 홍보하는 뮤직비디오가 딱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뭔가 펑키하고 좀 요즘 감각에 맞는 비디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참 시골 마을도 보면 옛날 한국 시골 마을 느낌과 되게 비슷해요. 음악 자체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 곡을 굳이 장르로서 표현하면 톨리버가 누디스코를 가져온 느낌이 있어요. 저는 톨리버가 약간 그런 계열의 장르들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물론 힙합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뉴디스코를 시간 날 때도 굉장히 자주 듣는 편인데 톨리버는 확실히 그런 뭔가 음악적인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자신의 바이브로 잘 갖고 오는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천재죠, 천재. 또 빈지가 거기에 랩을 되게 차갑고 시크하게 잘 뱉어요. 수빈 오랜만이네요.
저는 이렇게 뭔가 스페이스 스피커즈 같이 음악적 정체성이 아주 확실한 레이블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한국의 레이블 중에 뭐 YG를 생각하면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힙합을 기반으로 만들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 또 색깔로 비유하면 완전히 검은색의 그런 레이블이라서. 그러니까 확실히 이 레이블을 얘기했을 때 느끼는 첫 느낌이 굉장히 강렬한 느낌이 있는 약간 저는 그런 레이블들이 좋은 것 같아요. 좋다. 제가 이 뉴디스코 쪽에 약간 장인이라고 불리는 올리버 넬슨이라는 프로듀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장르를 너무 좋아해요. 오. 확실히 빈지가 등장하는 장면들은 좀 고급스럽고 약간 럭셔리함을 강조하는 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죠, 베트남에도. 오. 아 진짜 촌스럽지 않아서 좋다. 톨리버가 만들어서 그런지 세련된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이런 비디오는 잘못 만들면 되게 촌스럽거든요. 촌스럽지 않아서 너무 좋아. 오 이거 악기가 뭐지? 되게 독특한 사운드가 나오는데? 뭔가 이런 긍정적인 바이브가 굉장히 가득한 비디오라서 좋네요. 아티스트들이 어떤 뭐 나라를 홍보하고 나라의 항공사를 홍보하는 뮤직비디오에 어떤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레이블이 어떤 뭐 V-POP 이런 데 중심에 있다는 걸 봐야겠죠? 저는 전통악기랑 뭔가 이렇게 믹스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야 멋있는데? 야 멋있는데요? 특히 막 빈지 같은 래퍼들도 있고 이런 뭔가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아티스트들이 뭔가 어떤 뭐 항공사의 어떤 프로모션 비디오에 이렇게 출연한다는 것 자체도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많이 띄고 있는 레이블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스페이스 스피커즈 소속 아티스트들도 많고 사실 여기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지 않지만 뭐 16T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잘 봤습니다. 사실 스페이스 스피커즈를 좋아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을 음악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톨리버의 그 미친 음악적인 천재성 때문에 정말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톨리버라는 프로듀서는 힙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진짜 그 장르를 넘나드는 굉장히 만능 프로듀서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껴요. 너무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빈지 같은 아티스트들의 음악적인 퀄리티 같은 경우는 진짜 세련된 음악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세련 그 자체예요. 촌스러운 음악을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뭐 수빈이나 이런 뭐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악들도 굉장히 좋은 프로덕션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포인트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티스트들이 항공사를 홍보하는 음악을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로 나온다. 이거야말로 진짜 인기의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레이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음악의 어떤 중심이 되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비디오를 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레이블이 이 베트남 팝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 중에 제가 봤을 때 그 원인 중에 35% 이상은 톨리버의 공헌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톨리버의 음악성은 진짜 미친 프로듀서라고 밖에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